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주 해맑구나, 아주 그냥. 젊은 친구예요. 예. 나도 참 젊을 때가 있었는데. 보자.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어디? 저 육군 원주에 군지사 쪽에 있었어요. 그냥 보병. 네, 보병이죠. 말박지 그랬어. 예? 말박지. 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추억이. 그러면 보이진이 네. 사주 자체가 숨어 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의리도 있다. 네. 요 사주가. 근데 의리가 있는데 개똥은 아니야. 본인은 겉으로는 허술하나 허술하다는 거는 허세가 없다는 거야. 허세를 안 떨고 각안 잡으니까 남들이 허술해 보지만 속은 그래도 항상 심지가 굳다. 본인 사주가 그래.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30대 초반이면은 그지? 젊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자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뭐 나는 갖고 있는 게뭐 사자라고, 사자가 남자면 갈키가 나오려면 아직 한 10년 더 걸려요. 그지? 그때 이제 갈키가 나올 때내 갈키가 이제 이런 갈키구나, 이만하구나, 이런 게 이제 그때 나와.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를 때지. 그렇죠. 그냥 그 점을 보는데, 본인은 심지가 참 곧다. 그리고 연애를 해도 의리가 있다. 알았어요? 예. 딱 누군가한테 좋고 누군가한테 잘하면 꽂히면 일편단심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또 단점이다. 그것도 맞는 아픔이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통도 컸다. 예.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뒤집진 않을게. 지금은 솔로야? 응? 고통이 언제쯤이었어? 그냥 한 7, 8년 전에? 꽤 됐다. 예. 오래 갔겠다. 그렇게 오래 간 것도 고통의 시간이 길다 이거지. 아니었어요. 있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의리가 있다. 예, 이별을 한다고 해서 금방 잊혀지지도 않고 슬픔도 강하고. 그래서 본인 사주에는 그래도 여복도 있어. 일편단심들이 보통 여복이 없거든. 그래서 여복이 있으려면 내가 여자를 적어도 빨리 만나도 36은 지나야 될것 같다. 맞지? 그래서 나는 지금 솔로야? 그러면은 요즘은 늦게 장가들 다 가잖아. 본인은 결혼해. 팔자 자식도 있고. 알았지? 본인은 아들을 반드시 갖는다 그런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내가 아들을 낳을까요?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뭐딸 낳을까요? 뭐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쵸. 지금 내 미래가 궁금하고, 내 직업이 궁금하고, 내 예. 진로잖아. 그쵸. 근데 물을 파도 본인은 하늘물을 판다. 한 분야에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분야야. 그지? 근데 이 분야에 있다가 다른 분야로 갈아타신 분들이 있어. 그런 가벼움은 없어. 뭐, 다른 데로 갈아타서 또잘 해내신 분들도 있지만 무겁게 대부분 젊었을 때. 근데 본인은 다 거기서 고개를 돈다. 그래서 지금 뭐, 본인 직업에서는 쇠를 다루고 또는 물을 달아도 좋고, 다 돼. 불을 달아도 돼. 그래서 쇠를 달아도 되고 불을 달아도 되고 물을 달아도 되고. 본인은 사주에 어떤 크게, 내가 만약에 요리를 잘해, 그럼 음식을 해도 돼. 음식은 뭘 다뤄? 불을 다루죠. 그렇지. 또뭘 다뤄? 물을 다루지. 또뭘 다뤄? 그릇, 쇠를 다루지. 그렇죠. 그게 다잘 맞아. 그런데 내가 정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난 그걸로 끝까지 간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놈은 끝내는 한번 맛은 봐요. 근데 맛을 어떻게 보냐? 내 걸로 본다. 예, 본인 사주에도 머리 사주가 있다.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정확하게? 지금 그 배관 그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그 생산 라인이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는 배관 라인 이런 쪽 아, 그 잠깐만.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미안해. 진동이 자꾸 온다. Sorry, 무음으로. 얘기해. 네, 그쪽 안에 들어간 배관 라인
맞추고 용접하고 예,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맞추는 쪽 밑에서 부사수로 예, 밑에서 일하고 있죠. 배관 라인에서 부사수로 예. 거기서 뭐 용접도 하고 용접사는 이제 용접을 하고 배관 그 이제 맞추는 사람은 맞추고 그 밑에 사람 그 단둘이 다 해주고. 그럼 본인이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예. 예. 뭐 배관 뭐 맞추는 사람이야? 그쪽 밑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보조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사수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직업도 본인한테는 미안해. 야, 또안 줄어지네. 뭐그 직업은 본인한테도 잘 맞는다고 보거든. 근데 지금 뭐 질렸어? 맞추는 거는 이제 너무 넓게 봐야 돼서 넓게 보다 보면 조금 하나 실수하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시간 많이 걸릴 바에 그냥 용접을 해서 그냥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이제 용접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그럼 용접을 같더라고요. 예, 하려고 이렇게. 해봐. 내가 아까 그랬잖아. 불을 달아도 좋고, 용접은 또뭘 달아? 쇠를 다루죠. 불로써 쇠를 다루잖아. 좋고. 지금 그 반도체 거, 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배관을 하든 용접을 하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그 터울이잖아. 그렇죠. 크게 뭐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격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 해봐야지. 당신은 내가 그랬잖아. 숨어 있는. 좋아. 자로 재듯이 잘 파악하고, 그 자기 분수도 알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면 어느 정도는 실수를 안 해. 최대한 안 하려고 하죠. 그치? 그래서 본인은 막 과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딱또 되게 막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지? 막 그게 부하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적당하다 모든 게. 그러면은 나는 그 속에서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점사는 거기서도 괜찮다가 점사고 내 생각은 거기서 다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 용접도 해봐, 뭐도 해봐, 다 해봐. 근데 결과적으로 끝내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서 점으로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뭐 부장하고 상무하고 뭐 책임자하고 뭐다할 수도 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딱 40줄에. 내가 보기엔 41로 보여. 내거 한다. 그는 지금부터 10년 남았어. 10년은 본인은 배워야 돼. 그런데 내 거란다. 거기서 나와서 뭐 하도업체를 차리든, 뭔 하도가 되든, 그지? 내가 보기엔 내거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거 하려면 내가 많이 할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뭐 배관만 이거 뭐 조립해가지고 맞춘다고 내거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용접도 하고 다 잘해야 돼. 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 어떤 게내 건지가 나오고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으니까 보이고, 그지? 근데 결과는 뭐냐? 내 거란다야.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나? 지금 쉽게 얘기해서 꿀밭에서 내가 이 꿀이 단가 저 꿀이 단가 이러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내가 보면 다 달아 본인한테는. 하지만 골고루 먹어봐라. 다 꽃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꿀밭이지만, 그렇지? 거기서 나한테 맞는 향이 있고 풍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골고루 경험을 해봐. 그 대신 뭘 중요하냐? 본인은 기술은 내가 보기엔 배우면 빨리 배워. 잘해. 꼼꼼하고. 그리고 자로 재듯이 딱딱 맞아. 안 맞으면 본인은 잠못 자. 알지? 예, 완벽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설비하고, 용접하고, 그지? 기술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뭘 만들어가. 그래야지 안전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건축도 잘 맞아. 건축을 해야 집이 안 무너져. 태풍이 와도 안 무너져. 너무 안 무너져서 이상해서 들여다볼 정도로 꼼꼼해. 이제 알겠어? 완벽하다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로 살면서 본인 같은 젊은 친구들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내가 좀 낫겠지만 나도 그런 공통은 있어. 근데
아, 진짜 대단. 이런 젊, 지금 본인은 하는 일도 그렇고 쉽지 않다고 봐. 그치? 근데 본인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 50대 정도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선으로, 계획으로 지금 30대 초반을 살고 있는 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나중에 성공한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사주가 있냐? 있지. 뭔가 빈틈없으면 꼭 성공해. 근데 빈틈인 게 빈틈이 마야. 근데 당신 사주에는 마가 끌지를 않아, 잘. 살도 다 피해서 태어났어. 대신 하나 딱 있는 게. 내가 나중에 잘 간다 했잖아. 36세, 5세, 빨리면 5세야. 내가 처음 여섯 그랬지? 여자를 만나면 그게 제일 힘든 일이야. 헤어지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앞으로 연애만 하지 말고, 왜냐면 연애가 본인한테 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았지? 그거 하는 사이에 본인이 많은 걸 놓쳐가고 잃어가다가 내가 40에 성공할 것도 시작할 것도 50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본인은 꼭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늦어질 뿐이지 꼭 성공하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점쟁이 말을 좀 믿고 본인이 아, 내 성향이 좀 그런 것도 있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연애보다도 더 많이 쏟겠지. 그리고 나서 뭐 미남이잖아 미남. 딱 무슨 저기 같대 외국 배우 같대. 진짜로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수록에 더 다가오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면 문제잖아. 근데 내 마음이 내가 심지가 굳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도 아, 그 도사님이 내 여섯 가지 적어도 다섯 가지 참으라 그랬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일에 더 전념하고 하다 보면 당신 일찍 사장님 돼. 알았지? 내가 보기에는 덕은 그래도 있게 태어났다. 부모 덕. 알았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덕. 스스로의 덕은 스스로도 잘났어. 뭐가? 심이요? 흐트름이 없다고. 그리고 악이냐 선이냐. 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하고 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한 거야. 두 가지 다 공존하잖아. 당신은 선이 많다. 남을 욕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흠을 캐는 사람도 아니고. 알았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여러모로 봤을 때는 뭐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1등 신랑감일 수도 있다. 아, 그렇게 비춰. 좋지 지금 되게. 아, 웃어. 그래서 좋은 점사야.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지 말고 그 분야만 다 해봐. 나한테 다가오는 건다 해봐. 골고루 맛봐봐. 고민인 왜? 게 여기저기 연락이 너무 와가지고 아니 뭐 그건 뭐 그거에 대한 고민 아유 여기저기 연락 없는 고민보단 낫다. 하지만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와도 다 급부르잖아. 그쵸 여기저기에서 일을 다 해봐도 돼. 하지만 여기서 하기 귀찮아서 저기 가서 하고 저기서 하기 귀찮아서 여기 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지? 왜?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야. 내 사수가 됐든 회사가 됐든, 그지?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더 커. 왜? 본인은 본인 일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지? 지금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그지? 그래서 그 심신은 반드시 타. 물을 지르다고. 지금은 탁. 적신은 중요한 휘발유로. 알았지? 순식간 타잉.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면, 아, 거기다 한번 가볼까? 인기가 있는 게 낫잖아. 없는 것보다. 그치. 즐겨. 하지만 가볍게 즐길 사람은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는 즐기라고. 그래. 그러면 저것도 한번 배워보자. 골고루 해봐. 알지? 그러다 보면 많이 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니냐. 그게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와서 중심이 없는 게 아니야. 딱 보면 한 분야야. 그죠. 한 분야죠. 한 분야면 그지? 여기저기서 연락 오니까. 그래. 오케이? 하여튼 거기까지 볼게요. 알았어요. 화이팅! 고맙습니다.